지금 겨울철 농가에서는 전지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수동가위를 사용하시는 분들보다 자동, 무선 충전가위 사용하시는 분들을 점점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동가위로 전지작업 해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아키히라라는 무선 충전가위 제품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만큼 편리하고 작업 효율도 높여주니까 지금도 시즌 때가 되면 찾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이것도 성능, 뭐 기능에 따라 20만원대부터 60만원대까지 가격도 천차만별인데 이번에 그것보다 더 저렴한 11만원대 제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새로 나온 전동가위를 직접 사용해보면서 느낌점도 알려드리고 나한테 딱 맞는 가위 고르는 노하우도 알려드리면서 나눔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 부장입니다. 아키라의 AK20이라는 모델입니다. 크기는 이전 모델들 중 가장 작은 AK25 모델보다 더 슬림하게 나왔고요. 무게는 650g 정도로 이 기존 제품들에 비해 굉장히 가볍게 출시가 됐습니다. 저는 이거 처음 보고 너무 작고 가벼워서 이거 전지용으로 쓸 수 있겠나, 힘이 좀 있겠나 싶었는데 놀랐습니다. 솔직히 이거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있는 그대로,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마음을 갖고 촬영을 하러 갔었는데 해보니까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이 수동가위로 나무 한둑으로 전지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작업하려면 팔 터집니다. 당연히 수동가위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니죠. 최대 18mm 굵기까지 작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거 사용 범위가 좀 좁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써보니까 꽤 굵은 가지까지 이게 다양하게 절단 작업이 가능하더라고요. 절단된 단면도 양호하게 잘 나옵니다. 이거 배터리가 일반적인 탈착형이 아니라서 따로 충전기는 없지만 기존에 많이 쓰는 C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사용시간은 온도나 작업 환경에 따라 또 차이가 있겠지만 이거 시즌 때 한 번 충전으로 1시간 반 정도는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아키히라 전동가위 제품들과 동일하게 이거 시작할 때는 메인 전원을 켜고 트리거를 두 번 연속으로 잡아줘야 작동이 됩니다. 배터리 잔량도 3단계로 표시가 되고요. 배터리도 다 다르면 교체해가면서 쓸 수가 있는데 이건 약간 희한합니다. 이건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까지만 보면 뭐 가격도 제일 싸고 가벼우니까 이건 뭐 이게 제일 나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가위는 선택할 때 내가 쓰려고 하는 작업과 맞는지 따져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자면 25 모델부터는 속도 자체가 다릅니다. 한눈에 봐도 차이가 나죠. 전원주택에 과수나무 같은 거 관리한다든지 전지용으로 말고 이 호스나 전선 같은 거 자를 때 이런 거 다용도로 쓰기에는 AK20 모델도 문제가 없겠지만 조금 전문적으로 많은 양의 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 속도도 이 중요한 선택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10만원대부터 60만원대까지 이 다양한 제품들 중에 나한테 맞는 가위 선택하는 노하우를 한번 알려드려 보자면 첫 번째, 작업 굵기와 힘입니다. 아키히라 제품 모델들을 보면 20, 25, 35, 40 이런 모델 넘버들이 절단할 수 있는 굵기를 나타내는 건데 이 절단할 수 있는 굵기만 보고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커팅할 수 있는 굵기가 굵을수록 전압이 달라서 이 힘도 다르니까 일반적인 뭐 포도나무 같은 거 무르고 얇은 과수를 전장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대추, 뭐 자두 같은 이런 단단한 과수를 작업해야 되는 분들은 작업하시려는 굵기의 한 단계 윗 모델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 확장성까지 따져봐야 됩니다. 제가 방문한 그 감농장은 낮은 나무들이 대부분이지만 뭐 경북 상주 같은 데는 감나무도 보면 굉장히 높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럴 때 또 작업이 가능하도록 이런 고지가위 어태치먼트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같은 아키히라 제품이라도 AK20이나 25 이런 제품들과는 호환이 안 되고 AK35와 40에만 호환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AK40 모델은 아키히라 톱 제품에도 이 배터리를 호환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가위로는 작업할 수 없는 굵은 가지들이나 나무 이런 걸 자르는 다양한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은 브랜드로 제품을 확장하시려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데 많은 사용자분들이 제일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가위는 1.5kg가 넘어가면 작업할 때 팔 떨어집니다. 요즘은 여러 브랜드에서 막 전동공구나 뭐 이런 배터리 호환된다면서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거 사실 따지고 보면 배터리만 500g 넘어가죠. 처음 몇 분 작업하는 건 상관없겠지만 이게 누적이 되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내 작업량을 생각해서 선택하실 때 가위 무게까지 따져보고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거 배터리나 이런 거 장비 관리를 해주시면 좋은데 이게 한 차례만 쓰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관리 잘 안 하고 고장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막상 고치려고 해도 부속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시즌 제품들은 사실 해외 직구나 이 온라인 구매보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근 공구상에서 구매하시는 것이 좋아요. 사실 여러 브랜드들에서 가위가 나오고 있지만 이 아키라 제품이 전국적으로 AS점 이런 것도 잘 돼 있고 보증기간, 뭐 보증서비스 이런 제도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아키라 AK20 모델에도 제가 써보고 느낀 단점과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거 입 크기 조절이 안 됩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조금 더 빠르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AK25 모델 이상부터는 날이 벌어지는 크기를 이렇게 좁히면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기본이 18mm 최대로 고정된 조절이 안 되는 타입입니다. 날 속도가 굉장히 느린 편이기 때문에 이 벌림 크기라도 좀 좁힐 수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던 이 희한한 배터리입니다. 이쪽을 열어서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셀이 18650이긴 한데 이게 시중에 구하기 쉬운 외장 셀이 아니라 내장형 제품에 들어가는 셀을 채택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같은 18650끼리인데도 차이가 나죠. 이게 설마 외장 셀도 같이 넣어서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넣어보면 안 들어갑니다. 이런 내장 셀도 못 구하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건 아닌데 왜 이런 셀을 채택했는지는 약간 의아하네요. 그리고 배터리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충전잭이 요즘 많이 사용하는 C타입인데 이게 또 충전하면서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보조 배터리에 연결해가지고 계속 쓸 수 있게 해주면 이게 참 좋은 장점이 됐을 텐데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쉽고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케이블도 C2A 타입인데 요즘 많이 쓰이는 이 C2C 타입의 케이블을 한번 써서 충전을 해보면 충전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 모르고 있으면 이거 또 고장이라고 오인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요즘 나오는 그 C타입 충전 제품들이 요런 게 많으니까 알아두시면 이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안전 센서 같은 게 안 달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AK25 이상부터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어서 손이 가까이 가거나 아니면 뭐 절단 위험이 있을 때 삑삑 소리가 나면서 작동이 멈추는데 여기에는 그런 기능이 없으니까 사용하실 때는 안전에 더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 고가 타입인 35나 40 모델에는 LCD 창이라든지 뭐 커팅 카운터라든지 하는 뭐 추가적인 기능도 있고 하지만 근데 사실 이 가격대에 그런 것까지 기대하기는 힘들고 진짜 완전 전지하시는 분들용으로 기본 중에 기본으로 딱 세팅된 이 가성비에 가심비까지 높은 제품으로 나온 거라서 어쨌든 뭐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더 넓어졌으니까 이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시간만 좀 더 많다면 이 외형에 대해서도 제가 참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짠! 보세요. 크기가 적당하잖아요. 이거 동서양 상관없이 사랑받을 수 있는 크기죠.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용자 손에 딱 감긴다고요, 이게. 참. 그리고 이거 굴곡 좀 보세요. 아, 이거 사람들도 보면은 이게 직선보다는 살짝 이렇게 휘인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진짜 불결해. 아유, 무슨 생각하세요? 이 손잡이 그림이 이 돌기가 이렇게 나 있다고요. 아 참. 이 공공장소에서 이 영상 보면 진짜 오해들 하겠네요, 뒤에서. 우린 공구 리뷰인데 무슨. 아유, 참. 이 또 장점이 이것뿐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이게 보면 라며 저처럼 후방주의에 실패하신 분들을 위해 촬영에 사용된 제품을 포함해서 아키라 AK20 충전 전지가위 하나를 총 5분께 나눔 이벤트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단 설명란에 제품의 링크를 남겨두었고요. 나눔 이벤트 참여 링크도 같은 곳에 함께 남겨두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나눔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웃었어 갑자기. 누나를 뒤집는 바람에. 다시 한번 누나 뒤집는 거예요.